에너지 소비 효율을 먼저 생각하는 현명한 소비의 첫걸음. 으뜸 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 환급 사업에 대해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직 이 똑똑한 소비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하나하나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하나, 으뜸 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 환급 사업이란 무엇인가요? 으뜸 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 환급 사업은 지원 기간 동안 으뜸 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별 3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상 제품 구매 비용의 10%를 환급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여기에서 으뜸 효율이란 말 그대로 대상 품목 중 시장에 출시된 고효율 제품을 말하는데요. 품목별 최고 등급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제품을 구입하기 전 내가 구입하려는 제품이 으뜸 효율 대상 제품이 맞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 어떤 제품이 해당되나요? 으뜸 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 환급 사업의 대상이 되는 품목은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냉온수기,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 등 10개 품목으로 적용 기준 시행일 이후에 생산된 제품들이 해당됩니다. 이때 품목마다 적용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품목의 적용 기준일을 우선 확인해주는 것은 필수. 각 제품의 에너지 효율 등급과 적용 기준 시행일은 제품에 부착된 에너지 효율 등급 라벨 맨 하단 우측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놓치면 안 될 또 하나의 포인트는 바로 라벨의 생김새. 간혹 이렇게 둥근 형태의 라벨이 부착된 제품을 볼 수 있는데 이 라벨이 부착된 제품은 환급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꼭 라벨의 모양까지 확인하는 것 잊지 마세요. 셋, 어디에서 구매한 제품을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해당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라벨이 부착된 제품이라면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한 제품은 물론 홈쇼핑, 온라인 등 구매한 곳에 상관없이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 이때 소비자는 구매처에서 거래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받아야 하는데요. 거래 증빙 자료로는 구매자 성명과 모델명, 품목, 상호, 직인 또는 서명이 포함된 거래 내역서와 거래 금액, 거래 일시, 승인 번호, 사업자 번호를 포함한 결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이때 결제 영수증은 카드 매출 전표 혹은 현금 영수증 중 어느 것이라도 무방합니다. 온라인 매장의 경우 거래 내역서가 각기 다른 형태로 발급되기 때문에 서류명이 반드시 거래 명세서가 아니어도 거래 증빙 자료에 필요한 거래 내역서와 결제 영수증 정보가 빠짐없이 포함된 서류라면 어떤 것이라도 등록 가능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2020년 3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한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이 기간 중에는 개인별 30만 원 한도 내에서는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놓쳐선 안 될 포인트. 하지만 준비된 재원이 모두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도 있다는 사실. 에너지 소비 효율을 먼저 생각하는 착한 소비를 예정하고 있다면 조금 서둘러주는 것도 좋겠네요. 넷! 환급 신청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실제로 으뜸 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고 환급 신청까지 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구입하려는 제품이 환급 대상 제품이 맞는지 구매 전 인터넷으로 체크 체크! 이 제품의 경우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도 으뜸 효율 환급 대상이며 적용 기준 시행일 역시 전기밥솥 품목의 적용 기준일인 2018년 4월 1일 이후 출시된 제품이므로 환급 대상 제품에 해당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품 구매가 끝났다면 구매자 정보와 판매처 정보가 있는 구매 내역서와 영수증을 꼭 챙겨주세요. 서류 준비가 끝났다면 이제 환급 신청할 준비 끝! 이제 환급 신청 사이트를 접속해 실제 환급 신청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사이트 메인 화면 한가운데 위치한 환급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본인 인증을 진행하면
으뜸 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 환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의 약관 동의서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내역, 개인정보 취급 업무 위탁 내역, 부정 수급 처리의 건, 환급 신청 무효 처리의 건, 환급 신청자 대상 안내, 메시지 수신 의건 등 총 5개의 안내문에 동의를 클릭한 뒤 하단 중앙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못하는 사유로 대리 신청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 신청인의 휴대전화로 대리 신청인 인증을 한 뒤 환급금을 받으실 분의 위임장과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위임자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필요한 모든 사항에 동의했다면 이제 환급을 위한 정보를 입력하는 페이지가 나타나는데요. 여기에 추가 연락처, 주소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이제 본격적인 제품 정보를 입력할 차례. 화면에 나타난 구매처, 품목, 모델명 등의 구매 정보를 하나씩 입력해 주는데요. 이때 모델명은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라벨에 기입된 모델명을 검색하여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제조 번호를 입력했으면 중복 확인 버튼을 눌러주는 것은 필수. 구매 금액과 구매 일자까지 모두 입력했다면 라벨 사진과 명판 사진, 거래 내역서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이때 라벨 사진은 반드시 등급, 모델명, 적용 기준 시행일이 식별되도록 촬영해야 하며 명판 사진 역시 제조 번호가 식별되도록 촬영해야 합니다. 다음 순서는 거래 증빙 자료를 업로드해줄 차례. 앞서 설명한 거래 내역서와 결제 영수증을 차례로 등록해주면 이제 환급을 위한 모든 서류의 업로드가 완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단계는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하는 일인데요. 환급 신청한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입력한 후 계좌 유효성을 확인해줍니다. 모든 입력이 끝났다면 우측 하단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환급 신청 완료! 신청 후에는 메인 화면에 신청 내역 확인해서 신청 내역과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언제 환급받을 수 있나요? 3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한 제품에 대해서 3월 23일부터 2021년 1월 15일까지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신청한 제품의 환급 금액은 신청 완료된 순서대로 서류 검토를 거쳐 4월 10일부터 2021년 2월 15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이때 제출 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14일 이내에 서류를 보완해 주셔야 지급될 수 있다는 점, 처음 신청할 때 꼼꼼하게 서류를 챙겨 제출하면 빠른 환급이 가능하겠죠?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으뜸효율 환급사업 홈페이지와 으뜸효율 고객센터 1670-7920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답니다. 환급사업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각종 주의사항과 공지사항도 환급 신청하기 전 꼭 한번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에너지 절약으로 지구도 살리고 전기 요금도 낮추고 환급액으로 가계 경제에도 보탬이 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 환급사업. 소비도 가전제품도 모두 으뜸하세요.